샬롬 헌의 일상의 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작업실에 와 있는데요. 토요일에 먼저 가는 거죠? 오늘 제가 무엇을 하러 왔냐면요, 저의 구독송을 만들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는 알아서 할 거예요. 소개하실래요? 아유, 뭐 할 게 뭐가. 한번 해주세요. 저 밀러브에서 드럼 치는 퉁퉁입니다. 저 노래 부르러 왔어요. 아, 네. 오늘 저희 구독송을 책임져 줄 보컬이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구독송 만들 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지금 모이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은총, 공현식, 송민선, 최진원 총사님. 네, 오늘 저기 있네, 진원이. 진원이야? 진원이 아니야? 진원이야? 진원 씨 같은데? 진원이 같은데? 맞네. 맞군. 귀여우는 것. 아, 귀여우는 줄 알았어. 아, 귀여웠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여하튼 길을 잃었네. 길을 잃었다고 하기. 아이고. 지금이 몇 시란 것이냐? 몇 시? 왜 이렇게 좋아? 제이미 돈 좀 벌었나 봐. 작업실 왜 이렇게 좋아요? 와, 좋은 사람이 오자마자 벌써 기도를 이렇게 할. 와. 야. 진짜 궁금한 거였어. 안짜 진짜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 일상이었구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너무 신기한 거. 나 가짜인 줄 알았어. 좋네요. 앞으로만 가지가 1분도 안 될 거야. 1분도 안 돼. 거의 27초. 근데 왜냐면 1분 대바의 의미가 없어. 로고송 써봐야 10초 쓰거든. 이렇게 앞에 응. 길지 않아. 15초? 선호하시는 스타일. 저요? 저는 뭐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뭐 소프트하게. 또 너무 강렬한 건 아니죠. 뭐래도 약간 그 영상이 막 센 영상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영상들이라 보니까 좀 더 제가 근데 막 그런 거 있어요. 아까 보여준 그런 랩처럼 그런 거 너무 세고 약간 조금 다른 퉁아 센 게 안 된대. 아, 왜? 그럼 날 왜 불렀어? 너 발라드 부를 때 어떻게 불러? 너 사랑해 이런 건데 나? 이거를 거기서 50%만 빼봐. 사랑해. 와! 이걸로 하면 되지 않아?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와, 이거 대충하네. 속도도 적당하고. 그렇게 완전 헤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조금 뭐 키우면 돼. 어, 이거 스피커 좋다. 이거 뭐야? 이게 가사를 뭐 어떻게 되나? 너 그때 했던 건 그 뭐야? 뭐 있었어? 근데 그거 근데 좀 그냥 별로. 한번 해봐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구독성이 양판 거밖에 없고요. 양판 구독성이 뭐야? 양판 구독성 몰라요? 제일 유명한 양파 구독선. 어? 양파를 딱 시작하면 나오는데. 이걸로. 어, 엄청 짧다. 그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 세 단어 하면 돼? 세 단어 하면 돼? 허니의 일상. 헌.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다음에 음악 사라지면서. 댓글도 많이 남겨. 아,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뭐라고 하세요? 도 아니야? 아, 잘하시네.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은데. 기다린 것보다 일찍 끝나면 어떡해. 오늘 야. 베이스부터 찍. 버렸나 목만? 그러니까 평소에 듣는 음악이 어떤 거예요? GCM이요. 그러니까 즐겨 들었을 때. 시간 듣고. 나 요즘 진짜 위로브 노래밖에 안 들어. 진짜 말했잖아, 샤워할 때 맨날 위로브 노래 듣는다고. 그런 거는 프로듀싱 못해. 조용히 진짜. 근데 샤워할 때 들으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 샤워할 때 맨날 들어요 위로브 노래. 샤워할 때 머리부터 깎아. 나는 난 몸 하고. 머리 감은 다음에 요즘 여기다 샴푸해. 아, 샴푸를 한다고? 아, 혹시 몰라서. 혹시 모르잖아. 이거 너무 뭔가 보들보들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까끌해져가지고. 아니, 샴푸를 한다고? 아, 충격적인. 여기다 샴푸를 한다고 사실 처음 보는데. 아, 이거 혹시 몰라서. 나 모르니까 이렇게. 야. 뭘 혹시 몰라서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잘 가꾸는 남자와 가장 안 가꾸는 남자가 함께 있습니다. 로션 뭐 스킨 이런 거 안 바르죠. 선크림 안 바르고. 아니 혹시 몰라서 여기다 샴푸를 바른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아 맞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위로브팀의 박은총입니다. 허니 일상의 열렬한 팬이고 헌도사님의 그 제자입니다. 요즘 뷰티 배우고 있어요. 예스. 뭐 배우셨어요? 일단 퉁이한테 아까 알려주셨는데 수염은 샴푸로 하는 게 아니다. 오, please like me. Yeah. Ring ring. 오케이. 와, 야, 야 바로 왔어. 뭐가 미쳤대? 뭐가 돼? 진짜 안 와 지금. 야, 원 다 맞았어. 다 맞았어. 그러니까 엄청난 관계. 아예 아예. 맞아? 아니에 일상. 나 두 번. 나 좀 먹었죠. 망했죠. 샤. 오케이. 네, 샬롬 한번. 멋있어졌는데? 자, 피자 왔어. 피자 먹자. 피자. 네. 피자 먹자. 어, 잠깐만. 피자 소쿨 이후에 피자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어? 맨날 피자 소쿨밖에 안 먹어. 저희 학교에 피자 소쿨밖에 없어가지고. 컴온 태거. 와. 피자 먹기 위해서 안경 썼습니다. 피자를 좀 더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나 있어. 피자를 향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있습니다. 여기있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신세계 피자. 어? 아, 여기는 이렇게 잘렸구나. 네, 네, 네. 먹어야겠다, 신세계.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미쳤다. 와, 먹어. 진원이랑 나랑 먹고 싶은 게 똑같다고. 피자를 먹을 때 진짜 맛있다. 역시 피자의 땅이네. 그거 같긴 한데 방금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너무 강렬했어서 예 약간 그러고 나서 내 영상 시작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 같아. 위로브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처럼 저거 누가 부른 거지? 약간 싶을 것 같아. 나는. 허니가 그 시간을 뚫고 해서 예 이거 누군지 궁금했었다고. 아 그게 시간을 뚫고를 살렸다고. 아 그 곡은 별로다. 그래도 자기 소개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안 했거든요. 나중에 한다고 하고. 저는 제이미라는 프로듀서예요. 그리고 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어머니. 오늘 진짜 저의 그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매니저냐 그 소리 하나하나를 요만한 거를 만지면서 그러니까 마술을 부리지 살아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경 좀 썼어.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덕분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인트로에 이제 좀 더 활기찬 퉁이 씨의 목소리 들어가고. 퉁이 씨 뭐야? 거리 두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좋았어요. 아, 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우리 그건 합시다. 뭐야? 좋아요. 알람 설정. 아,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죠? 아,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너무 재밌게 봐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 허니 일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 Okay.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